이 연꽃 덕분에 주말마다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사진을 찍는 걸 취미로 하는데 여기 연꽃이 좋고 많이 만개하고 보기 너무 좋다 그래서 사진을 좀 담았습니다. 300여 종의 연과 60여 종의 수생식물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하지만요, 이 마을도 예전엔 평범한 늪지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춘천댐이 들어서면서 여기가 수몰되면서 다 이렇게 이제 자연적인 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해마다 이렇게 물이 댐에서 수위 조절하면 늘고 줄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쓰레기가 한 1m씩 고여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동네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이 동네를 좀 이쁘게 한번 만들어보자. 오랜 노력 끝에 올해는 수생 생태공원까지 개장했는데요. 10년 전 우연히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바로 그 결과랍니다. 아 이게 이제 있는 재주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꽃 마을을 이렇게 이제 기획해서. 실컷 구경하다 보면 배가 고프기 마련. 주민들은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개발해 마을 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이스크림도 그런 거였군요. 맞습니다. 네. 예, 이건 우리 동네에서 다 먹는 곳이에요. 연잎을 넣어 반죽한 연국수를 준비하고요. 오, 연잎으로 콩국수를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 곱게 간 연꽃 가루를 넣습니다. 아, 저게 무슨 맛일까요? 자, 무더위를 날려버릴 연 냉콩국수 완성! 오. 이게 연잎 가루가 얹어져 있어서 무슨 맛일지 궁금하시죠? 네, 맛있다 진짜. 아유, 저도 먹고 싶네요. 어머. 아, 이 소리 들어보세요. 자, 연꽃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진한 향기가 살아있어 풍미를 더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 디저트도 먹어야지. 어머, 이건 호두 과자 같이 생겼는데요? 네, 이게 바로 연꽃 과자입니다. 연 과자. 이 모든 음식은 직접 오신 분들만 맛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아직 수익은 이렇게 이제 뭐 미비한데요. 여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연 가공 공장도 지금 세웠고 그다음에 연을 가공해서 맛볼 수 있는 체험장도 지금 설립돼 있고 같이 마을 분들하고 소득화할 수 있는 그게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여름이면 활짝 피어나는 서호지리 마을의 변신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잘 봤습니다.